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2021년 3월 1일자 판례공보 민사 최대한 노력 사건, 두산 인프라 사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도는 별 3개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3054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판례공보를 찾아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명은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에서였고, 원고는 투자회사고 상고인이었습니다. 피고가 두산 영강재단이었고, 결론은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 투자회사가 두산캐피탈로부터 DCFL의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DCFL이라는 그 자회사의 신주를 이제 투자회사가 인수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고 투자회사는 두산 영강재단과 주주간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산 영강재단과 어떤 내용을 체결하냐면, 두산 영강재단은 두산캐피탈의 DCFL의 지분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산캐피탈이 대주주였고요. 그 신주 인수권만 지금 원고 투자회사가 지금 받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두산 영강재단이라는 두산캐피탈의 대주주, 왜그 회사 그 재단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산캐피탈이 DCFL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두산캐피탈이 그 원고 투자회사의 동의 없이 지분 전략을 매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원고 투자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비슷한 걸 청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그러면서 원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의무조항은 맞다. 그러나 매각 관여한 입증이 없어서 기각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의무조항으로 볼수 있느냐가 이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될 겁니다. 물론 원심과 대법원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은, 그리고 최대한 협조한다, 이런 문구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구 내용이나 체결 경위, 그다음에 목적과 진정한 의사,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성해 있는 의무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의무조항이 맞다. 이러면서 대법원 판단한 거죠. 그 달라진 건 뭐냐면, 결국 두산캐피탈이 원고 투자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영강재단, 그러니까 영강재단이 최대한 노력하지 않은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심은 영강재단이 두산캐피탈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했는데, 대법원은 대주주인 영강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캐피탈이 그 원고 투자회사한테 동의도 전혀 받지 않고 팔았다는 것, 그 자체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무를 위반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 원심과 달리 의무 불이행이 맞다. 그러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때는 손해배상 줘야 된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한 겁니다. 이제 이 판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주간 계약이나 이런 M&A는 일반 변호사가 자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사건, 그러니까 모두 웬만한 이제 그뭐 개인 변호사나 뭐 중소 펌에는 이런 식의 그 계약 문서를 들고 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내용에 최대한 노력한다,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들고 온 경우가 많은데, 이 문구는 통상적으로는 법률상 의무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의무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런 의뢰인이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 일정한 경우에는 의무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을 수임을 할 건지 말 건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변호사가 찾고 의뢰인하고 상담하면서 어떤 식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법률계의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긴가민가 합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아니겠죠.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근데 아닌데 그럴 경우에도 의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상담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을 이제 끌고 나갈지를 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이 동일하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판례는 그 간략한 내용 정도는 기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실무하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